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화웨이를 둘러싼 공방으로 점철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서유럽 주요 국가 등 핵심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보이콧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5G 통신망 구축에 나선 LG U+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국 외교부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농협은행은 화웨이와 추진하기로 한 1,200억 원의 금융망 고도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코스콤의 망 업그레이드 사업을 맡은 KT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은 보이콧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LG유플러스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지역에서는 화웨이 장비로 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LG유플러스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전 ATE 구축에도 미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며 서울 용산 미군기지 근처 기지국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에릭슨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IT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화웨이의 보안 논란을 비롯해 중국 IT 기업들의 기술 빼가기, 지적 재산권 침탈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는 미국 기업과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방침이 나오자마자 구글과 인텔, 퀄컴, 자이링스, 브로드컴 등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및 칩셋 제조업체들이 화웨이에 관련 물량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까지 보이콧에 동참한 것도 화웨이에겐 치명타입니다. 화웨이는 수출 금지 문제가 아닌 핵심 부품 절대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셈입니다.